네, 안녕하십니까. 신뢰와 공정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 생태계 세미나 2회차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차여경 매니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일상에서 정말 많은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서비스는 이용자들에게 많은 편의성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플랫폼 생태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우려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플랫폼 생태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민과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와 국민대학교 혁신기업연구센터, 경희대학교 H&T 애널리틱스 센터, 한국벤처창업학회가 공동으로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1회차 플랫폼 생태계의 토파보기에 이어 오늘은 소상공인과 플랫폼 윈윈학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볼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세미나를 진행하기에 앞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김도현 이사장님을 모시고 여는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김도현입니다. 원래 투명 마스크를 쓰라고 지침에 되어 있더라고요. 입이 보이는. 그래서 그 껴보니까 너무 어색해서 다시 부끄러워서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게 훨씬 더 마음 편한 것 같습니다. 제 얼굴을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이제 두 번째로 이 신뢰와 공정이 함께하는 지속가능 플랫폼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플랫폼 생태계라는 게 뭘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한 번 더 조금 더 들어가서 플랫폼과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의 참여자들 사이의 관계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대통령 선거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보는 것은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 처음으로 플랫폼에 관련된 공약이 있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이제 플랫폼 이야기를 하고 있고 플랫폼 공정성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플랫폼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소 그 일방적으로 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서 과연 플랫폼과 플랫폼 참여자들 사이의 신뢰와 공정은 어떻게 구조화될 수 있는가, 어떤 관계가 가장 바람직하고 어떤 활동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특히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분들도 오셨고 또 플랫폼 기업에서도 오셨고 또 연구자들도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발표 준비해 주시고 토론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과 지금 참여해 주고 계신 모든 오디언스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네, 오늘 세미나는 먼저 두 분의 발제 이후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의 장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 발제자를 모시겠습니다. 지속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동반 성장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최교환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경희대학교 최교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발제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깐 동안의 발표이고 저희가 반나절 하는 세미나지만 이 세미나가 분명히 지금 플랫폼 기업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이 함께 상생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으로 정한 것은 지속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위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역할 그리고 어떻게 함께 동반 성장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플랫폼에 대한 플랫폼 기업을 컨설팅하기도 하고 또 소상공인 관련된 정책을 만들면서 어떤 규제적인 시각에서 많은 연구들도 되어져 있고 또 많은 논의도 되어 있는데 서로 상생하고 또 각자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아서 그 주제를 갖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플랫폼 경제란 그다음에 플랫폼 기업의 역할, 그다음에 정부의 역할, 그다음에 자영업 부분의 역할, 또 플랫폼을 활용하는 소비자들이 존재하죠. 뭐 그분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글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 세 파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발표를 하겠습니다.
플랫폼 경제에 대해서는 뭐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생략을 하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플랫폼 경제가 우리 이 서비스 산업의 중심인 자영업 부분에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앞으로 더 커질 것이고 600만 자영업자가 있는데 뭐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운수업, 교육업, 개인 서비스업 등등 지금 플랫폼과 플랫폼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또 플랫폼에 락인이 되면서 여러 가지 뭐 규제적인 그런 문제점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의 기본적인 생태계는 플랫폼을 에코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공급자 다수와 수요자 다수가 그러니까 공급자가 가지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플랫폼 기업이 수요자한테 공급하고 주로 공급자로부터 실제로 수수료나 다른 계약 관계를 맺으면서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또 그 공급자 뒤에는 또 다른 또 공급자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뭐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 뭐 배달 같으면 라이더들도 있고 또 라이더 뒤에 식당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소비자는 이런 플랫폼에서 자신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가져가면서 플랫폼의 생태계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비즈니스에서 플랫폼 비즈니스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뭐 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얘기했는데요. 과연 과거에 이제 파이프라인 비즈니스에서는 자원을 통제했다면 이 플랫폼 기업은 자원을 조종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내부 최적화 문제에서 이제 외부와의 상호 접점 극대화로 변화하고 있고 그래서 단순한 단편 시장의 고객 가치 중심에서 결국 플랫폼 기업 또 플랫폼 참여자들이 그들이 속한 생태계의 가치 중심으로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영업자가 얼마나 많은 플랫폼과 지금 연결이 돼서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고요. 플랫폼 경제, 이커머가 이렇게 확산이 되면 이것이 어떤 사회에 미치는가, 어떤 사회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요약해 보면 소비자의 후생은, 소비자의 편리성, 소비자의 뭐 효익 이런 것들은 대체로 증가하고요. 또 공급자 입장에서도 시장 확대의 기회를 창출해주고 또 시장에서의 중요한 정보 증가로 인해서 사회적 효율이 증대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증가하면서 독과점 문제가 발생하고 또 공급자 중에서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자가 상대적으로 경쟁이 약해지고 매출이 감소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업에서 플랫폼 기업에서 저희 플랫폼이 뭐가 문제인지 그냥 냉정하게 공정하게 한번 경제학적 시각에서 분석을 해달라 그래서 그 로체된 티롤의 플랫폼에서의 경쟁이라는 페이퍼를 가지고 실제 데이터로 레플리케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하고. 뭐 이건 저 혼자 한 건 아니고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의 서경원 교수하고 그다음에 성균관대 경영학과의 백용훈 교수하고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경쟁 시나리오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독점인 케이스가 있고 경쟁 효과가 나는 케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경쟁 효과가 창출되면서 시장이 확장되는 네 번째는 이제 램지 모형이라고 해서 이상적 사회계획과가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플랫폼을 갖고 있는 형태가 그런 이상적 사회 계획가가 만든 어떤 세상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플랫폼들이 경쟁을 촉진하죠. 그리고 경쟁을 촉진하면서도 시장을 확장하는 그런 모델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케이스 3, 그러니까 케이스 1과 케이스 4는 케이스 1은 규제에 의해서 비현실적인 모델이 되고요. 케이스 4도 비현실적인 모델이죠. 케이스 2와 케이스 3의 차이점은 케이스 3는 시장을 확장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 안에서 그냥 경쟁만 하느냐 그러는데 플랫폼은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보통은 시장을 확장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것을 표현한 간단한 모델이고요. 플랫폼의 이제 기본적인 것은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은 바이어 사이드에서 또는 셀러 사이드에서 멀티 호밍하냐 싱글 호밍하냐 하는 간단한 모델이고요. 그래서 이 모델로부터 사회적 후생을 측정할 때 뭐 로체세 티롤에 근거한 모델이고요. 소셜 웰페어는 결국 서비스 공급자의 이익. 그래서 이걸 저희가 측정했었고요.
또 서비스 수요자의 잉여, 그러니까 소비자죠. 소비자의 잉여를 직접 측정했고요. 그다음에 플랫폼의 잉여. 플랫폼 잉여는 플랫폼 기업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이 세 파티에서 잉여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 잉여가 증가하면서 전체 사회적 후생은 보편적으로 증가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서비스 공급자, 수요자, 플랫폼의 잉여가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모델인데 어떤 경우에는 공급자의 잉여를 희생시키고 수요자의 잉여를 더 충족시키면서 플랫폼이 잉여를 극대화하는 모델도 있을 수 있고요. 어쩔 때는 플랫폼 기업이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공급자나 수요자의 잉여를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 또한 아주 바람직한 모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쟁 모형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어떤 플랫폼 기업이 얼마의 잉여를 창출하는지를 한번 계산했던 그 내용인데요. 이 그림이 이제 좀 재밌는 그림인데요. 여기서 이제 녹색은 그 바이어의 맨 왼쪽 그림을 보시면 녹색은 이제 바이어의 잉여입니다. 그 다음에 뭐 파란색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이제 서플라이어, 공급자의 잉여고 보라색은 플랫폼의 프로핏입니다. 요 세 개가 합쳐서 그 우리가 말하는 보라색 진한 소셜 웰페어를 구성하는데 시나리오 B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자의 잉여를 많이 희생시킨 거죠. 그래서 공급 소비자하고 플랫폼만 잉여를 가져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고 시나리오 C는 결국은 플랫폼 기업도 손실을 보고 그다음에 공급자도 손실을 보는 구조화에서 소비자의 잉여가 증가하면 저 썸을 해보면 전체 웰페어는 오히려 감소합니다. 그래서 C 같은 시나리오는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실제로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희생되거나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희생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양면 시장에서 소비자한테도 과금을 하는 체제를 만들어서 소비자의 잉여가 너무 과하게 갔을 때는 소비자의 잉여를 좀 줄이고 요금을 부과하거나 소비자한테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회적 후생의 결과는 지금 경쟁 시장 확장 모형에서는 이 플랫폼 기업이 이런 모습이 제일 좋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병준 교수님도 연구하셨지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활용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성장이 더 되고 또 다른 어떠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전수해주고 뭐 어떻게 보면은 소상공인한테 좋은 하나의 어떤 창구가 되는 플랫폼이 되는 그런 역할들도 분명히 플랫폼이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그냥 요약을 했는데요. 플랫폼 기업은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되느냐. 플랫폼 기업은 결국 플랫폼 생태계의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 그 다음에 고민을 했습니다. 이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우리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가장 좀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들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요. 그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하면서 배민 아카데미도 만들고 뭐 다른 뭐 카카오나 다 네이버나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정말 플랫폼 기업이 해야 될 역할은 사회의 정보를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은 어떤 지역에서 어떤 메뉴가 어떻게 팔리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 정보를 공적 정보화해서 그거를 알려야 되는데 플랫폼 기업들을 가보면 다른 일로 바빠요. 그러니까 대응형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거죠. 그죠? 이제 근데 정말 우리가 사회적 하는 역할은 그 정보를 독점하지 않고 시장에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 그게 기업의 비밀이 아니라면. 그리고 플랫폼 공급자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것. 그죠?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고용 창출 및 고용의 질을 높이는 일. 그 다음에 상생을 위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정부 및 지자체의 그 역할은 실제로 정책 수 없이 플랫폼 기업과 협업을 이제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하겠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제로 직접 고용 교육을 할 사람을 모집해서 뭐 1,000명, 10,000명 교육하는 것이 예산도 많이 들고 효율도 떨어지죠. 그랬을 때 많은 플랫폼 기업들과 협업을 하는 뭐 그런 모델들입니다.
근데 그거 이외에도 아주 상당히 많은 정책을 할 때 결국은 플랫폼 기업과의 협업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당연히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플랫폼과 관련된 자영업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공급자들은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플랫폼에 대응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개별 공급자의 플랫폼 적극 활용하는 문제, 그다음에 공급자 단체의 자영업자 권익보험인 역량 강화, 그러니까 협회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공급자 단체 주도의 자영업자 플랫폼 기업 간 이해관계 조정하는 역할도 실제로 공급자 사이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시간이 없고 토론에서 좀 많은 답변을 제가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다섯 가지 정도는 플랫폼 기업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뭐 물론 이제 그 플랫폼에 고용된 사람들의 복지, 복리 이런 거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건 약간 사회공헌적인 가치고요. 본질적으로 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플랫폼이 해야 될 역할은 한 이 다섯 가지 안에서 다 해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뭐 정보경제학, 우리 경제학에서 정보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이 공적 정보가 반영된다는 것은 결국 정보가 하나의 신호,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어떤 자신의 의사결정 또는 확률적 행동을 수정하게 되고 그 최적화 행동을 하게 되고 또 시장과 수요는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형성이 되고 그래서 시장이 효율적 자원 배분을 한다. 뭐 이런 어프로치인데요. 정보가 있느냐 없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실제로 식당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떤 프로세스로 창업을 하느냐 보면은 사실 정보를 얻는 것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근데 그런 정보를 그게 뭐 음식업이든 숙박업이든 아는 도소매업이든 그런 정보들이 잘 반영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플랫폼 기업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2016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우리나라의 이제 디지털 비즈니스의 용이성이 어떠냐 이렇게 나온 자료를 보니까 저희 나라가 한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한 2단계 정도로 제가 그냥 넣었는데요. 보시면 하얀색 부분이, 이 그림의 하얀색 부분이 저희가 부족한 부분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인프라, IT의 인프라는 너무 잘 돼 있는데 뭐가 부족하냐면 데이터에 대한 액세서빌리티가 너무 떨어진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디지털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저기 하얀색 부분이 두 번째 하얀색 부분은 쉐어 이코노미입니다. 자원을 공유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플랫폼 기업들이 이런 정보를 만약에 적극적으로 생산해서 자기가 속한 시장에 릴리스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저는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플랫폼 정보를 어떻게 공적 정보할 거냐 하는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저희가 그림을 그려본 거고요. 그래서 정보라는 것은 서플라이 사이드, 디맨드, 그러니까 디맨드 사이드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소비자에 대한 정보도 분명히 플랫폼 기업들이 상당 부분 많이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플랫폼 기업들은 아예 그 인더스트리 자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자체를 연구해서 그거를 정부의 정책으로 제시하는 그런 역할들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협업을 해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상권 정보 시스템에 제공하는 뭐 그런 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많아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R&D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뭐 제가 뭐 오래 다니진 않았지만 저희 우리 권순우 박사님도 오고 계신데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일할 때 삼성경제연구소가 90년대 일을 할 때는 되게 공적 기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삼성 내부의 뭐 인하우스 컨설팅을 하는 기업이라기보다는 그냥 공개된 정보를 그 산업에 릴리스하는 그런 역할, 그런 역할들을 플랫폼 기업이 각 인더스트리에서 해줘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씩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두 번째는 이제 공급자에 대한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 그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공급자들이 뭐 협회라든지 다른 등지에서 접하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산업의 플랫폼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을 늘 하거든요. 그죠? 뭐 그게 모바일이든 아니면 PC든 그랬을 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플랫폼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건 많은 교육의 사례고요. 이건 또 자영업자의 역량과의 교육의 내용은 이런 것들이었으면 좋겠다 조사했던 자료고요.
또 플랫폼 자체는 또 고용 창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물론 이제 플랫폼 노동자 이슈가 항상 문제가 되지만 이 고용의 양도 중요하지만 고용의 질을 높이는 역할도 우리 플랫폼 기업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적 가치는 경제적으로 가치와 중첩된 가치, 그 다음에 직접적 사회공헌 가치, 간접적 사회공헌 가치, 그 다음에 부의 그 마이너스의 사회적 가치의 합을 그냥 사회적 가치라고 했는데요. 뭐 사회적 가치라는 것이 여전히 지금 학자들 사이에서도 정의 자체도 아직 모호한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 정리된 거라면 이 정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은 이제 플랫폼 기업이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데 그 경제적 가치와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가치가 서로 어떻게 보면 같이 달성이 되어 갈 때 그게 가장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저기 옆에 그림을 보면 저 셋업 값이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를 플랫폼 기업이 추구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과 많이 맞닿아 있다. 그래서 상하관계가 높기 때문에 그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꼭 경제적 가치와 별도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건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정책 수행 시 플랫폼 기업과 협업하라. 아까 말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플랫폼 관련된 자영업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플랫폼과 협업을,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을 좀 터부시하는데요. 이거는 플랫폼 기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영업자를 위해서도 플랫폼 기업과의 협업 또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기업 돈이 많은데 왜 지원해줘?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정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라면 적극 협력을 해야 하는 것이 자영업자를 위해서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정책 협업 방안에 대해서 제가 한번 몇 개를 나열을 해봤고요. 그게 교육 지원이 됐든 정보가 됐든 정책 홍보가 됐든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하는 거고요. 플랫폼 시장의 어떤 불공정 이슈는 뭐 우리가 온플법이라든지 다양한 법에서 너무나 많이 다뤄왔죠. 그거 역시도 정부가 공정한 거래가 되도록 해야 될 공정한 거래가 발생하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영업 부분에서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그럼 자영업자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자영업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저희 나라가 20% 정도의 자영업자 비율을 갖고 있는데 아주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영업 문제에 있어서 아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한 최근 한 10년간 뭐 기술의 4차 산업혁명 같은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플랫폼 경제의 확산, 그 다음에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자영업자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졌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고 어떤 협업을 해서 상생 모델을 만들고 자영업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럴 때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은 결국 플랫폼 기업이 함께 했을 때 그 정책의 효과가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스스로는 플랫폼에 대응한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플랫폼 적극 활용하고 또 단체나 협회는 자영업자의 권익 보호나 역량 강화, 그다음에 자영업자 플랫폼 기업 간의 이해관계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요새 많이 하는 역할은 그 자영업자 협회와 플랫폼 기업과 어떻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회가 교육을 하나 하더라도 자신들이 협회 회원을 모아서 오프라인, 온라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플랫폼 기업과 많은 플랫폼 기업들과 협업을 하면 비용 면에서나 효과 면에서 크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또 많은 협회들이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했고요. 결론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플랫폼 기업의 역할이나 정부 및 지자체의 역할, 그다음에 자영업 부분의 역할. 참고로 얘기하면 정부가 지나치게 플랫폼을 그 램지 모형처럼 이상적 계획가에서 만들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만든 이커머스 플랫폼인 같이 삽시다입니다. 그 플랫폼이라는 것은 상당히 다양한 많은 파티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어떤 여러 가지의 뭐 네트워크 효과, 간접 네트워크 효과를 발생시키면서 성장해 가는데 정부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기도 어렵고 정부가 그런 어떻게 보면 뭐죠? 부속적인 비즈니스를 붙여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그 플랫폼은 생존할 수가 없는 거죠. 생태계 관점에서. 그래서 정부한테는 그런 거를 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또 제 역할입니다. 그리고 자영업 부분에 가서 저는 자영업을 대변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영업 부분에 있어서는 자영업 스스로 해야 될 그런 역할들을 뭐 제 나름대로 제시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시간이 조금 오버된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마치고 토론 시간에 또 열심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제를 해주신 최규환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지속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위해서는 정부, 기업, 그리고 소상공인까지 모든 이해관계자가 노력해야 한다는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는 플랫폼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 중 하나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커머스 플랫폼 참여 소상공인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주제로 서울 신학대학교 김영신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김영신 교수님께서는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참석하시게 되었는데요. 네, 지금 줌으로 교수님이 대기하고 계신데 교수님 잘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제 네. 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그럼 바로 네.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신학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 학부에 있는 김영신 교수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준비한 주제는 이커머스 플랫폼 참여한 소상공인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잡아봤는데요. 네, 아까 최경환 교수님께서 굉장히 경제학적 관점에서 전체 그림을 잘 설명해 주셔서 굉장히 잘 들었고 이걸 이제 받아서 저는 이제 경영학적 관점에서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또 플랫폼에 대한 관점 그리고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쭤보는 조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자 목차는 이렇습니다. 이제 뭐 앞서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플랫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조사 개요와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고요. 또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과 플랫폼의 상생을 위해서 어떤 관계를 맺으면 좋을까라는 짧은 그 시사점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가 플랫폼 안에서 플랫폼 생태계 안에서 소상공인이 맡고 있는 그 공급자라는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공급자라는 역할은 그 플랫폼 안에서 핵심적인 어떤 상호작용을 돕는 그리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일으킬 수 있는 가치 단위를 창출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치를 단위가 없다면 이제 그 플랫폼에 제대로 그 생태계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급자의 역할 물론 이제 소비자의 역할과 그리고 플랫폼의 역할 모두 다 이제 굉장히 동시에 중요한 역할인데 공급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통해서 공급자는 데이터 기반의 혁신 그리고 뭐 규모의 경제를 이제 스스로 혼자서 하지 않아도 그 플랫폼에 올라타서 판매나 유통이나 광고 홍보 등의 어떤 혜택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정보들을 받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플랫폼 비용 이용에 있어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또 그런 것으로 인한 갈등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은 사례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좀 상생이 될 수 있을까, 서로 윈윈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측면에서 이 조사를 이제 계획하게 되었는데요. 네, 저희가 한 조사는 이제 개요는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사 대상은 이제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했고 온라인 조사를 하였는데요. 그 업체 대표분들에게 이제 한 300분 정도가 이제 조사에 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사 항목은 이제 외부 환경의 경쟁이 얼마나 강한 치열한가, 또 조직의 지금 어떤 상황인가 기업 기본적인 질문 드렸고요. 또 기업 대표분의 기업가적 성향, 또 그 플랫폼을 어떻게 참여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여쭤봤고 또 학습이나 흡수 역량 또 플랫폼이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넘어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결과를 잠깐 살펴보면요. 먼저 이제 응답하신 분들의 특성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업력 같은 경우에는 2~3년 정도 되신 분들이 많았고 4~5년 정도 이렇게 되셨고요. 많이. 그리고 직원 수가 이제 0명이 이제 15% 정도 됐고, 직원이 이제 대표 한 분만 계신 거죠, 그러면. 그리고 직원 1명에서 2명, 5명까지 이렇게 대부분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또 업종은 음식 배달업이 가장 많았고요. 도소매업이 그 다음 14% 정도를 차지하였습니다. 네. 또 성장 단계 조직 수명 주기는요. 창업기도 있지만 또 성장기와 또 성숙기가 가장 많이 차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숙기는 이제 안정적인 매출이 있고 또 이제 새로운 영역 방안 어떻게 더 확장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 매출 규모는 이제 1억 미만과 5억 미만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거 계속해서 응답자 대표자분의 이제 개인적인 특성인데요. 성별 그리고 연령대는 이제 40대가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50대 그리고 30대 이렇게 분포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현재 사업을 운영하기 이전에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를 여쭤봤는데요. 뭐 학업도 있지만 뭐 동종 업체에 재직하고 계셨던 분들이 이제 그 자영업을 하시는 그런 경향이 이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또 회사를 다니시다가 재직하시다가 소상공인으로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 동종업체 재직과 뭐 이종업체 재직, 동종업체 창업과 이종업체 창업 이 경험들을 다 모두 가지고 계신 분도 계셨습니다. 또 예. 예, 이렇게 이제 경험들을 가지고,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이 소상공인으로 이제 계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응답을 받아봤는데요. 네. 자, 계속해서 플랫폼 이용 경험이 어떤가에 대해서 한 네 가지 정도로 여쭤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플랫폼에서 한 번도 영업 활동을 해본 경험이 없다라고 했던 분이 여기에 이제 파란색 부분인데, 이제 36% 정도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한번 이제 플랫폼을 사용을 해봤지만 현재는 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16%가 있었고요. 그리고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이 없었지만 이제 한번 좀 플랫폼을 한번 이용해볼 계획이 있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11%, 그리고 현재 플랫폼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신 분들 37%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눠보면요. 플랫폼을 이용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응답이 53%가 되었고요.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이 아예 없는 경우가 이제 47%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룹, 그리고 네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서 어떤 이유들로 이런 경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 전에 그것에 대해서 먼저, 지금 현재 외부 환경이 어떠한가, 네, 우리 환경의 인식에 따라서 특히 이제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냐라는 것을 여쭤봤고요. 그리고 대표자 본인께서 가지고 있는 어떤 혁신성이나 진취적인 성향, 또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기업가적인 성향이 얼마나 되는가, 또 사업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를 추구한다라는 것을 그런 성향이 얼마나 강한가를 여쭤보았는데요. 자, 그것은 이제 플랫폼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이런 새로운 기회를 추구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플랫폼을 경험해봤는지 안 해봤는지와 이제 서로 상관관계를 보았는데요. 서로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업가적 성향이 높은 분들일수록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답한 경우가 그게 긍정적으로 나타났고요. 관련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데 기업가적 성향이 높다고 해서 특별히 플랫폼을 경험을 더 많이 한다라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상관관계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시장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플랫폼 경험을 여기 플러스로 되어 있는 2.22라고 되어 있는 별이 붙어 있는 이것이 유의하다는 것인데요. 플랫폼 경험을 하는 분들은 시장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라고 느낄 때 플랫폼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혁신적이고 새로운 기회를 추구해서 자발적으로 뭔가 플랫폼을 참여하는 그런 분들보다는 플랫폼을 참여하지 않으면 영업활동을 하기 어렵다든가 생존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참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지금 현재 플랫폼에 먼저 참여하지 않는 분들을 먼저 보았는데요. 참여하지 않는 이유들이 중에 이제 가장 많은 것은 이용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 플랫폼을 참여하는 것이 정말 대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또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는 경우도 이제 빈도수가 가장 높았다는 건데요. 이 생각에 이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는 이제 비용, 플랫폼을 이용하는 데 따른 비용과 그리고 혜택, 그것을 서로 비교해 봤을 때, 아, 굳이 플랫폼에 들어갈 필요가 없겠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플랫폼 수수료, 배달 수수료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어떤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수수료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이용 절차가 불편하다, 뭐 이런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복수 응답으로 받은 것이고요. 뭐 기타 의견 중에 뭐 너무 가격 경쟁이 심해서 거기 들어가기 싫다. 또 뭐 지역 상황 때문에 인프라가 없어서 안 들어간다라는 거. 또 지식이 부족해서라기라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플랫폼을 경험을 했지만, 예전에 경험했지만 지금은 참여를 중단하고 계신 분들의 이유를 여쭤봤습니다. 네,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나온 것이 이제 가장 많은 것은 아무래도 수수료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너무 부담되어서 안 한다라는 것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이용 절차 불편해서라는 것인데요. 이용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는 게 그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용 필요성을 못 느낀다기보다는 절차가 불편하고 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뭐 필요하지만 그래도 그냥 지금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좀 반대죠. 플랫폼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여태까지 안 했지만 앞으로 참여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질문을 했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많이 나온 것은 사업장 광고와 홍보 목적이었습니다. 네. 의외로 이제 앞으로 이거를 플랫폼 이용하지 않으면 영업 지속이 어렵다라는 생각 때문에 참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저는 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오히려 광고나 홍보 그리고 사업을 확장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좀 더 내부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적극 주도적으로 플랫폼을 선택을 하겠다, 플랫폼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플랫폼을 참여하는 니즈가 뭐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고 주도적으로 사업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도움을 사업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번째로 지금 현재 참여하고 계신 플랫폼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가장 많은 것은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영업 지속이 어렵다.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응답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주요 경쟁 업체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변에 다 이용하니까 나도 안 할 수 없다라는 어떤 압박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업장의 광고나 홍보 목적 이런 것들도 이게 세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관리의 편의성인데요. 플랫폼을 통해서 사업 관리나 이런 것들 편의를 혜택을 얻는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본사의 권유라는 기타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또 그러면 이제 이 플랫폼을 참여하는 그 업체의 특성들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플랫폼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아까와 비슷하게 이제 업력은 비슷하게 나타났는데,고요. 뭐, 당연히 음식 배달의 업체에서 이제 많이 나타났고요. 뭐, 비슷하게 이제 1억에서 5억 미만 이런 매출 규모에 있는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10억 미만의 조금 규모가 더 큰 기업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기업들의 좀, 특성이 조금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자 연령대가 이제 30, 40대가 가장 많이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50대
이어서 오히려 이제 20대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분야 그 포지션이 작 퍼센티지가 작기는 하지만 굉장히 좀 생각 의외로 20대가 좀 적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플랫폼을 이제 이용하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언제 참여하고 얼마나 어떻게 이용을 하는가라는 이용 현황에 대해서 설명 질문을 드렸는데요. 특별한 것은 이제 창업기에 이용하기 시작했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최근에 창업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업력이 짧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생각이 되고 성장기, 성숙기도 이렇게 있는데요. 특히 성숙기에 또 이렇게 참여하는 경우 이미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있는 기업들이 참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쇠퇴기에서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싱글호밍, 멀티호밍 말씀하신 것처럼 싱글호밍 하는 경우가 이제 22%고 멀티호밍이 그 대다수였는데요. 특히 6개 이상 하는 기업들도 꽤 업체들도 존재했습니다. 네. 2, 3개 정도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그 여러 가지 플랫폼 참여하는 것 중에 그 존 플랫폼 중에 주력으로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주력 플랫폼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있다는 응답이 70%가 있었고 없다라는 응답이 또 30%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주된 매출처, 주력 플랫폼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와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요. 일단 주된 매출처로 플랫폼을 선택한 경우, 플랫폼에서 주된 매출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은 플랫폼의 명성이 있기 때문에 명성을 이제 그 명성을 활용해서 이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이점의 편의성이 있어서 그럼 플랫폼의 어떤 구성이나 이런 것들 이것이 편의가 있어서 한다라는 거 응답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장 정보 습득이 세 번째로 이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뭐 물론 이제 아까 그 데이터에 대한 공유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고 또 흡수하는 지식을 흡수하는 그런 능력이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좀 힌트를 얻었고요. 네, 그런 반대로 이제 주된 매출처로 플랫폼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자사의 어떤 홈페이지나 아니면 쇼핑몰이나 아니면 오프라인 매출처만 을 주된 매출처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왜 그러한가 하면 첫 번째는 수수료 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낮은 플랫폼 운영 효과성이 이제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오류 발생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이렇게 잘 빠르게 이렇게 대응을 해야 하는데 대응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어떤 불편함들 아니면 이제 그게 알고리즘이 잘 작동하지 않았던 그런 경험들이 때문에 이제 주된 매출처로는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거는 플랫폼 효과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 이거는 플랫폼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들한테 여쭤본 건데요. 자, 시장 변화에 대응에 도움이 된다. 또 사업 시행 착오를 줄인다. 또 시장 정보를 획득하는 데 도움된다. 고객 정보 획득할 수 있다. 또 매장 인지도 향상. 아까 광고 홍보 마찬가지고요. 또 가장 높은 거는 이제 매출액 증가가 효과가 있다라고 응답한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대리학습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 안에서 다른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대신 이제 간접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그런 효과도 있었고요. 창업 자신감이 향상됐다. 또 창업 비용이 절감됐다. 창업기에 이제 그런 것들이 효과가 실제로 있었다는 그런 응답들이 여기서 이제 가장 낮은 것이 창업비용 절감인데요. 여기서 3점 정도가 그렇다라는 응답이거든요. 3점이 그렇다이기 때문에 3점 이상은 이제 그렇다는 응답들이 꽤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3점이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응답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지 그 평균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아까 흡수 역량이라는 개념들을 가져와서 한번 효과성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흡수 역량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지식을 흡수하는 역량인데요. 소상공인 그 업체, 그 대표나 그 조직이, 기업이, 잠재적인 그
외부에 있는 지금 여태까지 자기가 알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는 것, 외부에 있는 것을 새로운 방식이나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 이제 잠재적 흡수 역량이라는 개념이고요. 획득한 그런 지식을 그 알고 있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겠죠. 그 아는 지식을 우리 내 사업에 직접 적용을 하는 것을 지식 활용이라는 것으로 해서 실현된 흡수 역량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별이 이렇게 떼었던 그런 것들이 서로 관련성이 높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식 획득을 잘하는 기업, 역량이 있는 기업들이 이런 효과성도 많이 느낀다라는 것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구체적인 정교한 분석을 해본 것인데요. 조절 효과 분석에서 흡수 역량, 지금 말씀드린 지식 획득과 활용 역량이 플랫폼 참여의 효과성을 높게 느낀다, 더 높게 파악한다라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프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일단 시사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사점은 아까 이제 보시면 이유들을 말씀해주셨는데 수수료나 배달 수수료 인식이나 아니면 내가 굳이 플랫폼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이제 플랫폼 이용의 장애물이 된다는 거는 이제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것과 동시에 이제 하지만 또 그 플랫폼 참여의 니즈가 또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소상공인 공급자와 플랫폼, 여기서 이제 소비자는 지금 빠져 있지만요. 그 간의 둘 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 공헌하고 비용을 주고 또 거기서 가치를 창출하고 주고받는 그 상호작용들이 어떻게 하면 잘 이루어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소상공인의 그 흡수 능력, 합승 역량을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지식의 흡수 능력이 얼마나 좋은가, 플랫폼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새로운 사업의 방식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플랫폼 이용 성과가 높다라고 응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언제 더 치열하냐, 언제 더 강하게 나타나느냐, 시장 경쟁이 치열할 때 더 이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모든 소상공인이 다 혜택을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는 혜택과 비용이 더 자신의 얼마나 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느냐 그 역량에 따라서 더 많이 느낀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소상공인의 흡수 역량을 높이는 그런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나 전환 능력, 디지털 전환 능력 등을 높이는 것들, 아까 교육 훈련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고 그것이 소상공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플랫폼을 위해서도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상생을 위해서 어떤 관계를 맺을까라는 거, 나는 아까 제가 호혜성이라는 개념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서로 간에 서로 다 상호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유인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인센티브, 보상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내가 어떤 공헌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를 서로 생각해야 되는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 신뢰가 구축되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이제 그런 디지털 역량을 향상시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이 성장 모델이 어느 정도 어떻게 성장할 수 있고 더 성장했을 때는 플랫폼 그 플랫폼 생태계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고 가치를 생성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롤 모델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플랫폼이나 아니면 소상공인 자체가 서로 간에 가치를 전용한다. 상대방이 가치를 모두 가져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공동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발표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제를 해주신 김영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플랫폼을 잘 활용하는 것이 소상공인의 성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셨는데요. 앞서 발제해 주신 최규환 교수님 그리고 뒤이어 말씀 나눠주실 토론자분들께서도 깊이 공감하실 만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두 분 교수님의 발제를 경청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 분위기를 이어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행에 앞서 잠시 현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기다려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님과 토론자 6분 자리해 주셨는데요. 오늘의 좌장을 맡아주실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김도현 이사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좌장 맡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김도현입니다. 토론 시작 전에 사실 좀 약간 막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토론에 모신 분들이 정말 요 관련된 플랫폼과 소상공인 관련된 영역에서는 국내에서 더 이상 훌륭한 분을 찾을 수 없는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성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깊이도 굉장히 깊으신 분들이셔서 제가 섭외하면서 스스로 혼자 막 감동하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들을 내가 모았지?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한 분 한 분씩 소개해드리면 제가 한 분 소개하는데 10분씩 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토론자분들께서 이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자기소개를 하시면서 약간 또 멋있게 하시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플랫폼 생태계가 오늘 우리 크게 theme이거든요. 이거를 정의하는 핵심 키워드 이게 뭐다 이런 거를 멋있게 이거 미리 질문지를 전달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3박 4일씩 생각을 해보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 여기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규환 교수님부터 김용신 교수님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서 본인 소개 충분히 자유롭게 해주시고 지속가능한 플랫폼 생태계의 키워드 말씀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 경희대학교 최규환입니다. 저는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게 소속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 경희대학교 그 H&T 애널리틱스 센터 주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그런 센터의 센터를 같이 맡고 있습니다. 여기 좀 생소하실 텐데 어떤데 그렇게 플랫폼에 관심이 있냐 그랬는데 사실은 여기 오늘 참석하신 권순우 박사님과 자영업이 살아야 한국 경제 산다는 책을 써서 그 책 때문에 이제 플랫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지속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라는 말에서 이 플랫폼이라는 게 하나의 생태계고 그게 뭐 자연의 생태계처럼 어떻게 보면 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구성원들 또 생태계를 움직이는 그 룰 이런 것들이 공정하고 또 어떻게 보면 성장하면서도 공정한 분배가 일어날 때 저는 이 플랫폼 자체가 지속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 키워드는 아무래도 플랫폼 기업이 해야 될 중요한 사회적 역할. 두 번째는 그 플랫폼의 참여자와의 상생.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김영신 교수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전 김영신입니다. 전 서울신학대학교의 글로벌 비즈니스 학부에 있는 네, 관광경영학과에 속해 있습니다. 저도 네, 그런데 저의 이제 전공은 인사조직 전공이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원래는 이제 조직 안에서 조직 기업과 개인과의 관계 속 관계에 대한 그런 그리고 또 조직화 원리에 대한 이제 조직화 논리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랫폼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에 저는 관심이 있고요. 이 플랫폼에서 만나는 이 관계들이 서로 이제 갈등 관계가 굉장히 많고 한데 저는 항상 이제 모든 관계 속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제 신뢰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도 플랫폼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그냥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그런 사업적인 그런 거래적인 그런 관계로서는 지속적으로 가능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플랫폼에 관련된 연구를 가장 국내 학계에서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해오신 분일 텐데요. 유병준 교수님이 네, 소개와 함께 임팩트 있는 한마디 해주실 것 같아요. 부담스럽네요. 예, 안녕하세요. 예, 서울대 유병준 교수입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제가 2003년에 박사를 받을 때, 경영학 박사 받을 때 B2B 플랫폼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에 대해서 연구하고 전자상거래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전자상거래 특히 플랫폼 기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연구를 해왔고요. 그리고
뭐 운이 좋게도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많은 유수 게임 회사들의 그런 전자상거래 관련된 연구를 계속 기업들과 같이 크로스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객과 그 기업의 데이터를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기업들, 고객들, 그리고 한국의 플랫폼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는가, 뭐 그런 연구를 계속 해왔습니다. 오늘 아주 뜻깊은 자리에서 이렇게 좋은 연구 발표 들으면서 또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보면서 제가 그 말씀하신 대로 지속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라고 하셨는데 뭐 트러스트 얘기하시고 뭐 그것과 이제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참여 당사자들이 전부 계속 지속 가능한 적정한 결국은 수익이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 공정이나 형평성이 무너진다면 그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특정 대기업이 고수익을 올리는 바람에 그 다른 기업들은 그냥 생존하는 수준인 우리나라의 뭐 어떤 다른 산업의 생태계라든지 그런 일들이 있었죠. 뭐 지금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적정 수익률, 계속해서 R&D가 가능하고 서로 발전이 가능한 모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적정 수익률을 올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가치의 분배에 있어서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정 수익률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서로 간에 동의할 수 있는 범주를 만들까에 대해서 좀 더 같이 생각해 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좀 데이터 없이 소위 말하면 서로의 주장만 하고 있지 않은가 해서 그 부분을 좀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은 시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자영업을 연구하는 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요. 우리 권 원장님께서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소개해 주시고. 예. 안녕하십니까. 아, 들리시죠? 네. 예. 저는 한국 자영업 연구원장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자영업 관련돼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건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이제 제가 이 거시경제와 정책을 연구하던 사람입니다. 한 20여 년 이상 경제와 정책을 연구하던 사람인데 어떤 이유로 이제 자영업을 좀 연구하게 됐습니다. 자영업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 백그라운드가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을 이렇게 뭐 아주 마이크로한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뭐 비즈니스가 좋아질 건가 이거보다는 정책적으로 어떤 정책이 이 자영업이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되게 만들었느냐 그리고 어떤 정책을 하면 자영업의 그 소위 생태계들이 좋아질 수 있겠느냐 그런 쪽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사실 연구를 하게 됐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최규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같이 자영업이 살아야 한국 경제가 산다라는 어떤 경제 정책서입니다. 그런 책을 이제 또 내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은 이제 자영업 문제가 자영업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해결될 문제들이 상당히 많고 그 중에 이제 중요한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 플랫폼 경제입니다. 이 플랫폼 경제가 이제 불가분 자영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플랫폼 경제가 살아야 또 자영업도 살 수 있는 지금 그런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플랫폼 경제의 가장 중요한 지속 가능한 플랫폼 생태가 되기 위한 핵심적인 두 가지 저는 키워드는 혁신과 상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혁신의 얘기를 이제 이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성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혁신을 왜 하냐면 성장을 하기 위해서 속진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성장과 상생이 결국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플랫폼 경제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비즈니스 관점에서 많이 말씀하지만 한국 경제에서 미래 10년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플랫폼 경제가. 이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두 축이 한 축은 IT 기반의 제조업 혁명이고 다른 한 축은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업 혁명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제조업은 생산성이 높은데 서비스업은 생산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플랫폼 경제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또 자영업이 그걸 잘 활용을 한다면 어떤 이런 이 소득 불균형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성장, 저희 플랫폼 생태계가 어떻게 하면 혁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요. 상생의 문제는
오늘 사실 굉장히 상생 중심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자리가 자리니 많지 성장보다는 이런 어떤 상생 중심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 제가 잠깐만 좀 길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전에도 이 소위 공정거래 차원에서 소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0년 이상 가장 핵심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은 대기업 집단, 경제력 집중 억제, 대기업 집단 규제 문제였습니다. 그게 아마 이제 플랫폼 경제 쪽으로 넘어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과거 대기업 집단을 규제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대기업 집단 관련 규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였고 서로 경쟁자 간의 문제였지만 이 플랫폼 경제는 경쟁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공급자, 소위 이 자영업, 그걸 활용하는 사람들이 같이 결부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예를 들면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집단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이게 내수 경제이기 때문에 과거의 대기업 집단은 조금 독점적인 문제가 있어도 수출을 잘해서 경제에 기여를 해서 뭐 그런 여러 가지 논리에 의해서 이제 많이 익스큐스가 된 점이 있다고 본다면 이 플랫폼 경제에서는 이런 소상공인 문제 또 내수기업이라는 문제 여러 가지 갈등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독점적인 폐해에 대해서 정부가 상당히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상생의 이슈는 과거 대기업 집단 정책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지난 30, 40년 동안 대기업 집단이 어떻게 동반성장, 상생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정책적으로 많은 얘기들이 왔었는지 이런 일들이 앞으로 10여 년 계속 비슷한 이슈로 이제 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는 결국은 어떻게 혁신을 통해서 성장을 할 것이냐 또 하나는 이런 어떤 독점적 성향을 갖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기본적인 속성을 어떻게 상생으로 녹여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풀어야 될 중요한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원장님께서 주신 이 질문, 그러니까 어떻게 상생을 혁신으로 풀어낼 거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실무자가 오셨습니다. 우리 우한영세들의 이현재 이사님 바로 그 고민들을 지금 떠안고 계신데요. 예, 자기 소개 조금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배달의 민족 서비스를 하고 있는 우한 형제들의 정책을 맡고 있는 이현재라고 합니다. 저는 플랫폼 기업에서 오래 일을 해왔습니다. 다음에서 미디어 본부에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카카오 조직에서 또 대회를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애용하시고 또 뉴스에도 여러 거론도 많이 되는 이 서비스 대표적인 플랫폼 중에 하나인데요. 이 서비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뭐 한때 이제 오토온이 온디맨드니 이런 말들을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한국 경제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확장되었습니다. 뭐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쿠팡 이츠처럼 음식을 배달하는 서비스들도 있지만 뭐 직방, 다방, 야놀자, 여기어때, 소카 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런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를 하고 있고 정보 검색을 위시로 하는 네이버나 카카오 다음 같은 이제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이 플랫폼들이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여러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결과는 저는 어떻게 이 플랫폼들이 지속 가능한 그리고 그 플랫폼에 올라선 다양한 참여자들 뭐 멀티 스테이커 홀더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 다양한 이 이해관계자들과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했느냐가 지속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소비자들로부터 선택을 받게 만드는 결과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속 가능한 플랫폼의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그런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가능한 후생을 만들기 위한 밸런스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가끔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표현으로도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참여하신 모든 분들, 이용자는 이용자대로 좋은 정보들을 통해서
본인의 시간과 자원들을 아낄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후생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플랫폼을 통해서 뭐 음식을 판매하건 아니면 제품을 판매하건 재화를 판매하는 이런 분들에게는 좀 더 고객을 다양하게 만나고 내 제품이 좀 더 평가를 받고 이해를 확장할 수 있는 그리고 이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후생을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의 이해만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이해 그리고 양쪽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활용하는 플랫폼이라면 그 플랫폼 간의 이해의 밸런스를 잘 잡는 것이 플랫폼 성장 그리고 지속가능한 이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후에 토론을 통해서 더 좋은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오늘 오신 분 중에서 사실은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가 오셔서 감사드리는 분이 민상대 대표님이십니다. 민상대 대표님은 플랫폼 기반의 창업가이시고요. 그러시면서도 동시에 이제 플랫폼에 관련된 이해가 굉장히 깊으신 분이셔서 저희가 저희 센터 국민대 혁신기업 연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교육 프로그램에 또 역시 동문회장을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오늘 이 주제랑 굉장히 부합되는 분인데 엄청 사업하느라 바쁜 와중에 또 와주셨습니다. 본인 소개 조금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워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잘 들리시죠? 안녕하십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원래 이 시간에 네이버 광고를 조정하고 있어야 되는 시간인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좋으신 분들과 같이 자리할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이 바다를 연구하고 이 플랫폼 생태계의 양시장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운영하고 계신 분이라 그러면 전 그 안에 있는 물고기나 같은 그 소상공인과 같은데요. 그 소상공인이라고 하지만은 그 저도 처음에는 1인 기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자영업자처럼 시작을 해서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더 발전이 필요해서 창업기를 거치고 또 발전기를 거치면서 광고 플랫폼에도 들어가고 또 다른 플랫폼도 이용을 하면서 이제 활용을 해왔는데 김영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같이 이제 소상공인들이 학습을 했을 때 조금 더 그 효과가 커진다 해서 작년에 국민대와 네이버가 같이 만들어주신 플랫폼 창업과 과정 일기를 그 수료를 하면서 그 최고의 과정을 통해서도 확실히 더 많은 것들을 시도할 수 있게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플랫폼 창업을 통해서 또 플랫폼 생태계에서 지속 가능한 걸 이야기한다 했을 때에는 이 플랫폼이라는 특성이 모두가 거기에 타야만 모두가 거기에 속해 있어야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땐 기차 타고 싶은 사람은 기차 타고 빨리 가고 좀 천천히 가고 싶은 사람은 걸어서도 가고 그렇게 갈 수 있게 선택권이 보장이 되고 그 선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활용도가 끝났을 때는 용도에 맞게 갈아탈 수 있어야 되는데 한쪽에 타서 기차에 타서 너무 빨라서 못 내린다. 당신 내리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어. 이렇게 되면 너무 불합리한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플랫폼에서 내려서 다시 다른 생태계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또 고객들도 나는 조금 천천히 갈래요? 빨리 갈래요? 비싸게 빨리 가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 지속 가능한 생태계가 이루어지고 다들 건강하게 원하는 목적지까지 성공적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 소개를 못했는데 ES식품요라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15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저희 직원들 그리고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고객들과 함께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잘 도착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자리가 되는데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도 너무 잘하시죠. 말씀을 잘하시는 분들은 투명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는 걸 발견했고요. 그 와중에 입술이 본인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유병준 교수님이 이 행사 진행 중간에 마스크를 갈아 끼셨습니다. 주목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약간 순서대로 질문 하나씩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 토론이니까 제가 뭘 질문 드리든 원하는 말씀 하시면 됩니다. 그냥 제가 질문은 질문대로 할 텐데 그거 대답해 주시면서 간단히 대답해 주시면서 그냥 뭐 내가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었다 이런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우선 최 교수 순서대로 이렇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최 교수님께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제 사회 전체 후생이 플랫폼 생태계에서 사회 후생, 전체 후생이 증가하는 시나리오를 이제 네이버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보셨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나리오가 가능하려면 다섯 가지 플랫폼 기업의 다섯 가지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셨거든요. 이게 그 플랫폼이 존재하는 산업 영역하고 무관한 일반적인 어떤 규칙이라고 보시는지 조금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게 그 플랫폼 내에서 경쟁 양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뭐 독점적이거나 과점적인 이런 것과 무관하게 그 성립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시는지 이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사실 플랫폼을 우리가 정의할 때 굉장히 광범위하고 뭐 테슬라도 플랫폼일 수도 있고 삼성전자도 플랫폼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뭐 배달의 민족이나 야놀자 같은 그런 플랫폼을 생각한다면 제가 하는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다 적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질문에서 준 그 어떤 사회 전체 잉여가 증가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지금 대단히 저희가 좀 과도기적인 상황이다. 그러니까 어느 한 파티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공급자든 또는 공급자가 이제 주로 자영업자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그 다음에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이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플랫폼 기업이 지금 투자 단계에 있는 플랫폼들은 여전히 손해를 보고 뭐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는 이렇게 트래픽을 늘리는 단계에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지금 한국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공급자들의 우리나라의 문제는 우리나라가 자영업자 비율이 미국이 한 6%, 저희 뭐 일본이 한 10% 내외고 저희가 20%가 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 섹터에 다 공급 과잉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나라는 정부도 이 자영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공급자의 편에 이제 서게 될 것이고요. 또 공급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플랫폼 기업들도 또 그런 어려움을 투자에 대한 어려움이나 실제로 본인들도 크게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그런 플랫폼들은 이 자영업자의 어떤 그 이익을 쉐어하는 데 있어서 서로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제 어느 시점이 지나면 실질적으로 한쪽의 희생이 되지 않으면서도 이 플랫폼 자체가 제가 말하는 바람직한 시나리오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간 기업만이 아주 향후에 장기적으로 이 시장에서 서바이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냥 이어서 두 번째 제가 말씀까지 다 하게 되면 그러면 이런 이상적인 시나리오의 어느 단계에 있느냐, 이거는 기업이나 또는 플랫폼 기업이나 업종마다 좀 상이할 것 같고요. 그 이익을 나누는 데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수료 이슈입니다. 이 수수료 이슈인데 수수료라는 것이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 한번 내리면은 하방 경직성이 분명히 한번 내리면 이제 다시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직성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숙박 플랫폼 같은 야놀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10% 수수료를 받는데 글로벌 그 OTA, 글로벌에 있는 플랫폼들은 15%에서 20%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또 그런 차별성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시나리오에 있어서 이 수수료 문제는 여전히 저희가 들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요인일 수밖에 없고 이 적정 수수료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생태계 내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한번 내려가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플랫폼 기업도 물러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과도기적이고 어느 시점이 되면 저는 분명히 이런 것들에 대한 교통정리가 분명히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시나리오는 제가 시나리오 C 같은 경우를 보시면 플랫폼 기업도 망하고 사회 전체 후생도 떨어지고 결국 플랫폼이 사라지는 그랬을 때 어떤 플랫폼이 존재할까요? 저희 나라에 뭐 쿠팡이 없다 그러면 솔직히 뭐 아마존이 들어와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 우리나라 플랫폼들이 지금 역차별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의 어떤 공급과잉 문제 또 이런 플랫폼 기업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되게 과도기적으로 조정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조정의 과정이 끝나면 저는 좀 이상적인 시나리오로 우리나라 플랫폼들이 자영업자와 같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 교수님 말씀드리는 게 약간 희망이 생기는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그 수수료를
사회적으로 사용료라고 저는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 생각도 들긴 했는데 그게 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변해도 된다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공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이제 그 발표하신 내용 보니까 소상공인들의 지식 흡수 역량하고 그 성과 그리고 또 플랫폼의 참여 의사 이런 것들이 되게 관련이 큰 것 같은데요. 그 디지털 리터러시 얘기도 좀 나오고요. 이 사실 뒤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우한 이현진 사님 계시는 그 우한 형제들에서 이제 배민 아카데미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그 연구 결과에 나오는 것처럼 소상공인들의 지식 흡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누가 뭘 해야 되는 일일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걸까요? 네, 뭐 저는 제 경우에는 이제 뭐 이 오늘 이제 오신 분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이제 저도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흡수 역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식을 이전에 하고 있지 않은 것들,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지 않고 있던 그런 사업의 방식이나 이런 플랫폼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새로운 방식을 실제로 이제 그 지식을 얻고 나서 이제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그 지식이라는 것, 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그것을 흡수한다는 것 자체가 억지로 그냥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된다는 건 모두 경험해 보시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 사람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의미에서 인식의 어떤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저도 굉장히 말씀하신 것들을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 함께 이제 어떤 한쪽 측면에서 이제 자영업자 분들, 소상공인 분들도 이제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플랫폼보다는 사실 관점에 사업을 보는 관점이나 아니면 산업을 보는 관점, 전체 생태계를 보는 관점을 좀 더 이렇게 넓혀 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플랫폼에 대해서 또 그 소상공인의 그 서로 관계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도움을 받고 그냥 끝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나 아니면 또는 이제 뭐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플랫폼이 또 소상공인이 보는 관점 이런 것들도 사실 서로 간에 이제 상생이 되기 위해서는 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런 지식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서로 이제 아까 실례 말씀드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소프트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것이 달라질 수 있다. 지식에 흡수하는 경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최 교수님이랑 김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 소상공인도 이제는 자영업자 쪽에서도 이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논지의 말씀들이 조금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권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동안 사실 이제 대체로 플랫폼 중심으로 플랫폼이 뭘 해야 된다는 당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두 분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소상공인 분들께서도 역시 플랫폼에 대한 이해나 뭐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영업자들은 이제 가까운 곳에서 만나시면서 플랫폼 생태계에 대한 어떤 원성이라고 할까요? 불만들도 또 역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앞에서 나온 것처럼 자영업자들께서 이제 뭔가 좀 해야 된다는 관점도 있고 또 권 원장님이 보신 자영업자들 분들께서는 플랫폼의 뭐 사용료라든지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호소도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 플랫폼이라는 건 자영업자한테는 사실은 양날의 칼이죠. 그러니까 소위 이 자영업자한테 기회를 줄 수도 있고 위기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위기라는 거는 아무래도 플랫폼 사업자들한테 종속되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묶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위기가 될 수 있고 기회라는 거는 사실 뭐 논리 이론적으로만 말한다면 과거의 자영업자들이 본인들의 영업 바운더리는 바로 자기 집 앞마당에서 뭐 이론적으로는 뭐 전 세계로 확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사실 플랫폼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이제 위기이자 기회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플랫폼의 불만을
제기할 것도 아니고 또 일방적으로 뭐 플랫폼이 좋다고만 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많이 나오는 뭐 수수료 문제 여러 가지 불신 문제는 어떻게 보면 플랫폼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나타나는 뭐라 할까요? 성장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플랫폼의 활용 정도 또 활용 능력 조금 전에도 이제 김영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활용 능력이 달라지는데 아까 김 교수님도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셨지만 가장 이제 낮은 단계로는 뭐 플랫폼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뭐 불만이 있을 수가 있죠. 뭐 플랫폼 이용 절차가 불편하다든지 뭐 필요성을 못 느낀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소외된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제 플랫폼 안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뭐 사업자와의 관계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수수료 문제라든지 불신 문제라든지 이렇게 될 거고 조금 더 이 플랫폼 활용을 좀 더 고도화돼서 생각한다면 이제 그 안에 이제 혁신 욕구도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온라인을 통해서 사업 확장을 해본다거나 여러 가지 홍보를 해본다거나 과거와 다른 어떤 혁신적 마인드를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에 대한 관심 정도 또 이런 활용 능력에 따라서 이 플랫폼 이 자영업자들이 생각하는 플랫폼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 다 다를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의 일방적으로 불만이다 이런 쪽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플랫폼 생태계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는 아까 이제 사회자분도 말씀하셨지만 플랫폼 사업자의 혁신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위 플랫폼 사업자는 그 비즈니스 혁신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또 자영업자 이런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 플랫폼의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혁신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으로는 뭐 제 생각은 플랫폼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분배를 위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 성장을 해야 된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한쪽에서는 혁신을 통해서 계속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자영업자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혁신 역량을 가져야 되고 다른 한쪽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될수록 만들어주는 것은 지금 많이 말씀하신 상생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거창하게 상생을 얘기할 필요도 없고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플랫폼 사용자, 자영업자들이 혁신을 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상생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사용자들이 보다 더 능력이고 고도화된 플랫폼을 요구할수록 플랫폼 비즈니스는 더 발전할 거고 플랫폼 사업자의 영역은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생각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위 자영업자들, 소상공인은 스스로 혁신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될 것이고 사업자들이 상생이라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인 가장 건설적인 방법은 상생을 잘하고 있을수록 뭐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을 해주고 아까 최 교수님도 많이 강조를 하셨지만 이 정보를 잘 만들어서 공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자꾸 어떤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그 정보들을 활용해서 플랫폼 활용 능력을 높여주는 그런 형태의 좀 이 확대 재생성적인 측면에서의 상생 노력을 해야지 뭐 돈을 몇 푼 더 해주고 뭐 물론 중요합니다. 수수료 깎아주고 다 중요한데 그건 기본이고 그걸 넘어서서 더 건설적이고 확대 재생성적인 측면에서 그걸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거를 총매로 잘 해줘야 되는 게 사실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오시지 않아서 이제 정부 얘기는 사실 지금 여기서 할 자리는 아니지만 정부도 일방적인 규제나 일반적인 뭐 성장 플랫폼 경제 성장만이 아니라 그것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기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제의 핵심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 성장 지향형, 발전 지향형 그리고 확대 재산성형 어떤 기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뭘 못하게 하고 뭘 더하게 하고 누구한테 더 주고 덜 주고 물론 그건 기본이지만 그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걸 또 뛰어넘는
그런 기재에 대한 얘기들이 돼야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지속가능한 생태가 형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제가 점을 좀 느끼게 되는데요. 그 최 교수님, 김 교수님 또 우리 권 원장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에 참여하는 자영업자들 간의 갈등 문제처럼 이렇게 프레임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자영업자들 가운데서 디지털 전환을 한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 사이에 이런 고민들 이런 게 좀 더 중요한 문제일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하나 들었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계속 사용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플랫폼은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혁신을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일련의 활동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에 대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민상대 회장님은 가장 어떻게 보면 디지털 전환을 잘한 그런 사업자 중에 한 분이신데요. 이런 논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졌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제가 디지털 전환을 가장 잘한 건 아니지만은 제 그 사이즈에 맞게 하는 데는 성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처음에 그 디지털 전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여유가 전혀 없었지만 사실 이런 플랫폼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거고요. 뭐 기울어진 운동장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과정 속에 있는 찌그러진 운동장 정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느 쪽은 흙이 너무 파여 있고 어느 쪽은 비 오면 물이 고이고 하는데 거기서 구슬치기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불편해서 뭐 좀 어느 정도는 좀 메꿔야 되고 또 다른 운동장을 또 개발하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황무지였던 운동장을 개발하는데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정부가 조금 노력을 해줘서 그 터전을 만들어줬다 그러면 거기서 저희 같이 이제 자영업에서 또는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을 하는 업체들이 성장을 하고 뛰어놀 수 있게 돼야 되는데 뛰어놀려다 보니까 뛰어놀만 하니까 동네 친구들이 다 오는 거예요. 거기 다 모여 있어서 우리들끼리만 경쟁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운동장을 차릴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매출이 일어난 자영업 또는 기업들은 다른 운동장을 또 만들어서 이 기업과 또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키워지게 되면 이 운동장을 처음에 시작했던 플랫폼 업체와 이 생태계를 주도하던 업체들은 뭔가 좀 불만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때에는 내가 내간판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 혁신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되고 그 혁신을 이룰 때까지의 어떤 그 용도에 맞게 플랫폼을 잘 이용해야지 도구로 생각을 해야지 그 안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서로의 목적과 본질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플랫폼을 만든 그 업체들은 플랫폼을 계속 유지하고 키워나가는 게 그 본질이고 그게 목적이라 그러면 저희 같이 이제 이 기업들을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그걸 수단으로 내 본질을 키워나가려고 하는 게 본질이기 때문에 서로 본질이 다른데 거기에서 상생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작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과 큰 사람이 소수가 모여있다고 해서 우리 같이 큽시다 그러면 안 커질 것 같아요. 저같이 작은 사람들을 빨리 키워서 같이 키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 어깨동무를 할 수 있어야 그걸 상생이라고 할 수 있지 제가 보기에는 상생이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너무 그 작은 단계에서 그 크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선 같이 클 수 있는 그 과정이라는 걸 이해를 해주고 조금 못생기고 기울어져 있으면 기울어진 쪽에 흙 좀 채워주고 같이 뛰어놀 수 있게 좀 평탄화도 해주고 그래서 같이 성장할 수 있고 뛰어놀 수 있게 그 단계에서 서로가 필요한 것 아까 사용료란 말씀 전 인상 깊게 들었는데 적정한 사용료라면 서로 지불할 수 있다는 김영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신뢰에 대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가 된다 그러면 저희가 얼마든지 같이 상생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플랫폼이 뭐 자영업자한테 잘해줘라 약간 이런 식의 프레이밍이 있었다면 우리도 그 플랫폼을 이용해 성장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저도 약간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지점들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장의 도구로서의 플랫폼이라고 하는 관점이 좀 우리가 약간 잊고 있었던 지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이현재 이사님께서는 이런 고민을 옛날에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깨닫고 있지만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기업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본 경험도 있으실 거고 또 그리고 그걸 위해서 뭔가 하고 계신 것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좋은 얘기만 거룩한 얘기만 하기 좀 그래서
욕도 겁나게 많이 드시고 계신데 그렇죠? 뭐 이 배달 비용도 정부가 이제 규제할지 모르겠다 무조건 깎아라 이런 얘기도 막 이제 나오고 있는데 겪고 계신 고충 얘기도 좀 해주시면 네. 좋은 얘기랑 힘든 얘기 다 같이 좀 해주십시오. 좋은 얘기도 많고요 고충 얘기도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 생각이 듣고 앞서 지금 발표해 주신 발제자분들 그리고 같이 토론해 주시는 분들이 말씀 주신 게 굉장히 제가 여기 적으면서 들으면서도 저도 감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키워드들이 나왔는데 그중에 뭐 공정과 상생, 신뢰, 혁신, 성장, 적정 효용과 선택 변화 뭐 굉장히 성장의 도구, 뭐 어깨 동무 이런 말씀도 주셨고 이 부분에서 사실은 플랫폼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을까? 뭐 제가 지금 있는 이 배달의 민족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 회사에 그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그 송파구에서 일자라는 방법이라고 저희가 11가지 기준들을 공개가 되어 있고 아마 SNS에서도 많이 회자가 되어서 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중에 이런 멘트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목표를 두고 우리 회사의 목표는 고객 창출과 고객 만족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결국 기업으로서는 사실은 고객이 없으면 기업이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고요. 단순히 고객만 있다라고 해서 그 지속 가능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 참여한 고객들의 만족을 또 구성해줘야 되는 것이 이 플랫폼의 가장 큰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는 이제 O2O 서비스로서 양단에 이제 고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한쪽은 이제 이용자, 한쪽은 이제 음식을 판매하는 음식 판매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음식 판매자로 봤을 때는 저희는 이제 주문 중개 서비스잖아요. 저희가 뭐 요즘에는 이제 배미원이라고 해서 직접 배달해드리는 서비스도 있지만 다수의 거래는 사실은 이용자의 주문 정보를 연결해서 실제 업주가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을 확대해드리는 게 저희 서비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내에서는 결국 이제 고객이 이 업주가 한 달에 이제 뭐 적정 이제 뭐 여기는 이제 수수료 뭐 광고료 저희는 이제 광고비 모델도 있어서 광고비를 내셨을 때 분명하잖아요. 그 광고라는 것은 한 달에 만약에 10만 원을 내면 50만 원의 매출이 나야 되는 거고요. 100만 원의 매출이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매출이 이어지지 않았을 때 이 광고 변론에 이 광고로 효용을 못 느끼겠어라고 금방 서비스를 이쪽 고객 이제 음식을 판매하는 업주들이 접게 되시는 거죠. 실제 조사 저희도 조사를 몇 가지를 자체적으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2016년도에 당시 저희 경쟁사였던 요기요랑 제가 같이 해서 실제 이용자들이 어떻게 배달 앱들을 이용하고 계시고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제가 외부 기관에 맡겨서 같이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가장 큰 레슨이 무엇이었냐면 이 플랫폼을 알고 플랫폼을 조금 잘 아는 사람들은 이 안에서의 굉장히 좋은 매출과 이익들을 만들어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상대적인 어떤 매출은 감소폭이 더 크다라는 걸 그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분들이 그러니까 대다수 생각을 해보면 이 음식업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보면 뭐 은퇴 후에 오시는 것도 있고 갑자기 어떤 이제 직업적 상황들이 변화돼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준비 과정이 없고 실제 이 디지털로 된 여러 플랫폼이나 이 도구들을 얼마나 유용하게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매출과 가능성들이 굉장히 크게 변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그 이후로 뭐 배민 아카데미라든지 여러 가지 이분들의 역량 강화들을 위한 것들을 저희가 자발적으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성장의 도구로서 이분들의 이익들을 같이 고양시키지 않으면 플랫폼은 그 자체로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저희는 광고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광고를 하시는 업주들의 이익들을 최대치로 끌어들이는 게 저희 회사의 비전입니다. 수수료를 많이 받는 뭐 이런 모델이 아니라 이분들의 이익들을 통해서 저희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함께 갈 수 있는 어떤 성장의 도구로서의 최대 가능성들을 만들어드리는 게 저희 플랫폼들
비단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다수의 플랫폼들이 그런 성장의 도구로서 그리고 협업 모델로서 가능성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려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특히나 이제 스타트업들. 저희 김도영 교수님께서도 저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과 이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굉장히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 스타트업들을 보면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여러 레거시들, 뭐 기존에 있었던 어떤 집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해일 수도 있고 이런 것과의 어떤 혁신이라는 것을 무기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의 이해와 소통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갈등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 스타트업 내에 많이 모여 있기도 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갈등들을 조정하는 것이 사실은 정부의 역할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스타트업 스스로가 또 잘 만들어가는 그리고 그런 비즈니스들을 통해서 이해를 잘 나누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애로가 없다. 사실은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멍가게 하나 하는 거랑 대기업 하는 거랑 모든 이슈는 동일하게 있다. 인사, 노무, 재무, 뭐 회계, 뭐 세무 모든 이슈가 사실은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스타트업 뭐 아니면 플랫폼 기업만 그런 이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어떤 혁신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의 이해 부족과 커뮤니케이션 부족들을 스스로 플랫폼들도 좀 더 점검해야 되는 그리고 외부로부터 지적받는 부분들이 아닌가 스스로 조금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야 될 지점이라 생각합니다. 네. 너무 좋은 얘기만 하신 것 같아요.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얘기가 많은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좋은 얘기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유병준 교수님과 굉장히 오래된 사이인데 유병준 교수님이 이런 자리에서 토론만 하시는 얘기가 별로 없고 강의나 발표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토론만 하시게 해서 아마 하고 싶은 얘기가 한 500개쯤 있으실 것 같고 연구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또 정책 수립에도 좀 관여를 하고 계셔서 여러 가지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쭉 들으시면서 이제 그동안 연구해 오신 것, 정책 만드는 과정에서 참여해 오시면서 이 플랫폼 생태계가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업하고 자영업자,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들과 관계 설정 여기에 관련된 교수님 생각 좀 들려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되게 좋은 얘기 많이 하셔서 저한테 제가 보통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다 커버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뭘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지 했었는데 난 다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 이런 건가요? 그래서 그 정책 수립하는 관점에서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좀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순환을 좀 당하고 있죠. 뭐 거의 뭐 플랫폼 제로 이제 공공 이제 앱까지 플랫폼까지 얘기 나오면서 이거 좀 안타까운 거는 저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창출하는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뭐 정부가 아웃소싱 해가지고 한 몇억 들이면은 그죠 지금 뭐 엄청난 돈을 들여 만든 우리 배달의 민족 진짜 3억이면 만들 수 있다 뭐 거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정도의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밸류를 창출했는지에 대한 게 무시되고 있고 그 일부 어려운 물론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 전환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보니까 거의 뭐 이렇게 수순을 많이 떼가냐 이렇게 되면서 거의 기업을 봉이 김선달처럼 이제 대동강 물 퍼서 파는 사람처럼 생각, 기업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어디까지가 가치인가를 뭐 언제나 논리적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디까지가 공정한 수수료, 과도한 수수료인지를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가치 창출을 얼마나 해줬고 기업의 가치 창출을 얼마 했고 그다음에 소비자에게 얼마나 가치 창출을 했으며 그렇다면 얼마인가. 아까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수수료 10%라면 많다고 그러는데 오프라인 30% 받고 있고 물론 오프라인도 오프라인대로 사연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은 15% 20% 받고 있거든요. 과연 어떤 기준으로 많다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사실은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들이 수수료가 많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드시면 소상공인들은 뭐 난리가 나실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진짜 논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이 정도는 적절하고 이 정도는 과다하다는 선에 대해서 뭐 딱 정하면 안 되겠지만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생각 인정해 줄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 선거 좀 끝나기 전에 얘기할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떤 숙제로서는 좀 우리가 좀 앉아서 진짜 논리적이지 않은 게 문제잖아요. 서로 자기 입장만 논리적이지 않고 참 타협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타협점과 사회적인 가치의 어떤 중심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약간은 좀 그래서 제가 이론적으로 좀 말씀드릴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좀 생각해 본 게 이게 시장 기능은 사실은 제가 플랫폼에 대해서 뭐 연구를 한 거를 보면 뭐 원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시장은 이제 매칭을 시키는 기능과 퍼실리테이션을 시키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플랫폼 기업들은 매칭에 대해서 해주고 있는 건데 그 이론적으로 볼 때 이제 매칭에 차질을 많이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기업의 소위 말하면 매출을 늘리고 이 소위 번영을 하기 위해서는 매칭에 대한 차질을 줄이고 부가 서비스에 대한 차질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 가치를 창출해서 그것을 올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 부분에서 광고라는 것을 이제 부가 서비스로 보는 게 있는데 요거는 약간 좀 인더 미들의 성격인 것 같아요. 그 매칭과 퍼실리테이션의 중간 성격이고 이게 좀 그 좀 소위 기업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컴플레인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원래 없었으면 괜찮았는데 있으니까 경제학에서 어쩔 수 없이 부가 부담을 쓰게 됐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경쟁 우위를 차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경쟁 열이 안 쓰면 안 되는 효과로서의 문제가 된 거죠. 이거는 조금은 요 수준도 좀 과도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든 하되 너무 이 경쟁 소위 말하면 비교 열의가 되는 형태까지 과도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플랫폼 기업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가 예,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이론적으로는 좀 경쟁 열의까지 가 있다면 모두가 다 손해를 보는 거죠. 미국에서 뭐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이뱅크를 도입했을 때 이뱅크 도입한 결과 다 은행들이 매출이 떨어졌어요. 다 경쟁을 했기 때문에 다 따라가니까 따라갔지만 돈은 들었고 경쟁에서 이 가치 창출된 건 없는 거죠 한마디로. 기업이나 이 상인들한테 그런 컴플레인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이슈는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국 차질을 가장 잘하는 방법은 부가가치를 늘리는 방법이고 거기서 차질하는 방법인데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코스트를 줄여서 이익을 많이 내는 방법이죠. 이게 뭐 그러니까 소상공인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은 코스트를 줄여주면 그 줄여준 거에 대해서 돈을 받는 거는 되는 거죠. 이게 뭐 대표적으로 이비즈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 IT를 써서 효율성을 올리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코스트를 줄여준 거죠. 예를 들어 운영비 100만 원 드는 거를 50만 원으로 줄여줄 수 있는 방법. 대표적으로 제가 이번에 중기중앙의 분노한테 그런 얘기 들었는데 뭘 무리한 요구를 하지만 네이버나 카카오가 지금 IT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분석 시스템 뭐 제가 연구했던 AI 템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걸 공짜로 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저는 일부는 프리 서비스를 하거나 정부가 지원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추가적인 프리미엄 서비스는 차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가능한 부분을 찾으면 전체 효율성이 올라간다면 그 가치에 대해서 창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익을 쉐어할 수 있지 않은가 플랫폼 기업과 소상인이나 기업이 쉐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밸류 창출이죠. 어떤 형태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익을 역시 쉐어하는 방향 이런 방향으로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것이 무엇일까 뭐 예를 들어 아마존은 사실은 그렇게 하고 AWS 돈을 받지만 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뉴욕스탁 익스체인지가 그러고 이제 퍼실리테이션에 관련된 서비스로 돈을 벌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퍼실리테이션을 위한 그 운영에 관련된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하거든. 법률 서비스도 있고 그런데 뭐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이건 뭐 좀 원론적으로 마켓 베이스 이론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일단 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굉장히 저도 막 받아 적으면서 들었는데요. 그 유병준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얼핏 생각난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민상대 대표님 하신 말씀 또 우리 이현지 이사님 하신 말씀이랑 결부가 되는데 이런 걱정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처음에 이제 플랫폼에 들어왔던 사업자들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플랫폼의 효익을 충분히 누리면서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보증금 없이 인테리어 비용 없이 온라인에서 창업을 했다던가 아니면
광고를 통해서 다른 경쟁자에 비해서 성과를 더 많이 거둔다거나 하는데, 만약에 모두가 다 들어와 있으면, 아까 민 대표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데, 모두가 다 들어와 있어서 모두가 똑같은 그런 종류의 효익을 누리면 사실은 경쟁으로 인해서 더 벌어들이는 게 없어져서 자영업자들이 약간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부분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처음에는 되게 좋아했던 분들이 지나서 이게 뭐 결국은 다 똑같은 상황이 돼버렸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무나 좀 대답 그냥 뭐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말씀드릴까요? 사실 그런 이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파이가 똑같은데 그 중에서 일찍 들어간 사람이 일찍 먹고 늦게 들어간 사람은 손해 보고 뭐 이제 이런 결국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이 플랫폼 시장이라는 게 계속 확장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새로운 플랫폼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고, 사실 이 플랫폼 경제라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을 보고 있지만 5년 전에, 10년 전에 지금 이런 모습은 상상조차 못했을 거예요. 앞으로 10년 있으면 이 플랫폼 경제가 어떻게 또 갈지 지금 우리는 알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또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플랫폼 경제라는 게 뭐 시장에 나와서 플랫폼이라는 얘기가 등장, 플랫폼이라는 얘기는 뭐 개념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건 얼마 안 됐단 말이죠. 이게 앞으로도 어떻게 진화하고 변신해 갈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강조하는 거는 지금 현재 보이는 있는 플랫폼 가지고 이 안에서 너 요만큼 먹어 나 요만큼 먹어 하기에는 이 플랫폼 경제라는 게 너무 초창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계속 확장을 시키고 확대 재생산을 시키면 그중에서 누구는 요만큼 먹고 누구는 요만큼 먹을지언정 다 같이 과거보다 더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는 방향이 뭔지를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그거를 지금 서로 카운터파트죠. 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와 이제 자영업자가 있다 그러면 그 고민을 과연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 자영업자보다는 사업자들이 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그만한 사명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업자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플랫폼도 수출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수출 산업이 돼야 된다. 과거에 사실 이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들, 기업들이 공정거래법이 1980년에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뭐 지속적으로 규제를 받고 시달렸어요. 뭐 수많은 일들이 생겼죠. 동반성장 얘기 뭐 결국에는 사실 답이 별로 없죠. 그거를 뚫고 나간 방법은 결국은 혁신과 경쟁을 통해서 글로벌 수출 기업이 돼서 뚫고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걸려있는 협력업체, 국민들 전부 다 혜택을 받고 성장을 했단 말이죠. 저는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도 물론 당장에 뭐 이 생태계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도외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건 그거고, 그거와 다른 별도의 한 차원 높은 플랫폼 비즈니스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혁신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만약에 진짜 그런 혁신이 없다 그러면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사회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안에서 가지고 너 이만큼 먹고 나 이만큼 먹고 뭐 하다가 보면 결국은 나중에 또 똑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플랫폼 사업자분들도 굉장한 고민이 있는 걸 알고 여러 가지 그런 건 있지만, 길게 보면 과거에 예를 들면 뭐 제조업이라고 할까요? 거기서 더 이상 혁신이 없을 것 같아도 다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경쟁이 뒤처지지 말고 가능하면 더 글로벌화도 하고 뭐 수출도 하고, 이건 뭐 아직 뭐 쉬운 얘기는 아니겠지만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은 아무 얘기나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방향성을 그렇게 잡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추가로 말씀을, 앞에서 이제 글로벌이라는 이제 플랫폼의 이제 내수 시장의 한계성이 있고
결국은 어떤 이제 쪼개먹기 방식의 한계, 그게 결국은 갈등으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특히나 이 자영업 시장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적인 양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플랫폼이 그 안에서의 자사의 이익만 고양해서는 사실은 어떤 혁신들을 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새로운 이제 변화들 중에 굉장히 저도 기대가 많은 변화들 중에 하나가 새로운 스타트업이나 이런 플랫폼들의 해외 진출에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나가는 그냥 단순히 나가서 우리 한류에 기대서 이렇게 가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스타트업이 해외의 어떤 특정 국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뭐 미국에 가서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프랑스라든지 독일, 영국 이런 뭐 제 주변에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아예 한국 시장이 아닌 새로운 기대들을 가지고 더 큰 시장을 바라보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뭐 단예로 저희 회사에서는 사실은 뭐 소상공인들과 관련해서는 베트남에 저희가 우선 이제 배달의 민족이 진출을 해서 배민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민족이라고요. 예, 배민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플랫폼이니까 한류도 영향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 프랜차이즈나 소상인들을 베트남 진출을 하는 어떤 교두보 그 플랫폼으로서 저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안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기대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데서는 웹툰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외에 좋은 반응들을 가지고 한국에 좋은 컨텐츠들이 나가게 한다거나 뭐 BTS라든지 이런 여러 문화적 이 강점들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이라는 게 사실 저기 외국에서 들어온 어떤 서비스가 아니라 한국만의 굉장히 좋은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새로운 기회들을 굉장히 많이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뭐 좀 설레고 흥분될 정도로 굉장히 새로운 시도와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토론이 이제 약간 종반으로 가고 있어서요. 각 분들에게 이제 한 번씩 말씀할 기회를 충분히 드릴 건데 그 전에 이 토론자분들은 잘 모르셨겠지만 저희가 인기 투표를 했습니다. 토론자들의 인기 투표가 돼서 세 분이 당첨되셨습니다. 그 저기 민상대 교수님, 그다음에 이현재 이사님, 그리고 유병준 교수님이 당첨되셨어요. 그 인기 투표 방법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세 분을 지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세 분에게 질문을 드릴 텐데요. 우선 두 분한테는 질문이 거의 같습니다. 이현재 이사님이랑 민상대 대표님한테 거의 같은데 플랫폼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사람들한테 이거 잊지 마 이렇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사업자의 관점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관점에서 이거는 꼭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혹시 마지막 답변인가요? 아닙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뭐가 있으시죠? 네, 적어놓고 지금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드릴 거고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 그 시작을 하신다고 하면 그 플랫폼에 들어갈지 말지를 우선 망설이셨을 거고요. 그 시간도 소중한 시간이었을 거고 만약에 들어가신다 결정을 하셨을 때에는 언젠가는 내간판을 들고 나온다는 생각으로 아마 보통 프랜차이즈도 여시고 또 플랫폼 안에 들어가시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자본을 써서 내가 이 광고에서는 노출 1위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돈을 다 썼을 경우에 그걸 부가가치로 돌릴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은 한은 보통은 다 소진하고 출혈하다가 거기서 끝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선까지는 플랫폼을 이용할 거고 어느 정도 선이 지날 즈음에는 나의 자력을 키워서 내가 여기에서 분명히 나가서 내 자생력으로 뭔가 생존을 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자신감 또는 어떤 계획 이걸 좀 가지고 가시면 좋겠고요. 구체적일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 안에 나는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10억 또는 100억의 매출을 올리고 그 이후에 나만의 자생력으로 나가고 플랫폼은 그때에는 비중을 30%로 줄이겠다 50%로 줄이겠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린다면 처음에는 우리 회사 이름을 꼭 검색 엔진, 플랫폼 또는 배달 민족에 넣어야만 찾을 수 있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고객님들이 직접 전화하실 수 있게 하고 그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시점을 1년 동안에 10%, 2년 동안에 30%, 5년 동안에는 50% 이렇게 해서 아예 버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생력을 그 정도로 판단할 수 있는 정도, 최소한 잠식되지는 않게 50% 이하로 우리 회사, 우리 기업, 나에게 전화를 직접 거실 수 있는 고객들이 늘어날 수 있는 시점을 정해놓고 간다 그러면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놀이공원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좋죠. 놀이공원 들어가서 기구도 여러 개 골라서 탈 수 있고 줄도 안 서도 되는데 어느 정도 지금 이미 줄은 서 있는 또 놀이기구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플랫폼 안에서도 놀이기구를 좀 더 늘려주시거나 아니면 야간 개장도 좀 하시거나 그렇게 해서 줄을 분산시키고 하셔야 되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줄 서 있는 사람들에게 화면을 팔아서 그 광고 수익을 또 얻는 플랫폼을 또 하나 만든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플랫폼에 들어가실 때에는 거기에서 그냥 놀기만 하시지 말고 놀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건 뭔가를 반드시 거기서 건져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어떤 도구, 수단 그런 목적으로 가져가신다 그러면 충분히 저는 플랫폼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플랫폼이 핫하죠. 근데 요즘 들어서는 사실 플랫폼 이꼴 규제처럼 들리기도 하고 플랫폼 하면 뭔가 좀 부정적 인식들도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고 이것들은 뭐 기업들이 잘 만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창업하시려는 분들이 왜 플랫폼을 하고 싶으세요? 라고 저도 여러 이제 스타트업을 만나거나 동료들을 만나보면 이 플랫폼 성장의 큰 열매에 굉장히 많은 답을 줍니다. 사실 플랫폼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은 사람, 많은 비즈니스들을 유인하면서 굉장히 큰 수익과 명예가 생기는 사업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변화들은 앞으로도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은 여러 연구 결과나 뭐 전망들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플랫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성장과 열매, 이 열매에 굉장히 집중하다 보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달의 민족은 고객 창출과 고객 만족을 위해서 비즈니스 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과정들이 무시되고 굉장히 플랫폼의 어떤 이익에 그리고 이 플랫폼을 통한 어떤 성공에 대한 일종의 판타지 같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집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플랫폼은 스스로 하나의 생태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참여하는 사람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어떤 공동의 선을 잘 구상하고 그거를 정책적으로 마련해야지만 플랫폼이 구성이 되고 생태계가 이루어질 수 있듯이 그 부분들에서 새로 창업하시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만드시는 분들은 나의 이익보다 상대의 이익 그리고 그 안에의 밸런스들을 어떻게 잘 만들까를 우선해서 고민하시고 그거가 굉장히 좋은 효용들, 각자의 이해들을 잘 만들어 주셨을 때 그런 이제 성장 그리고 성공도 맛있는 열매도 함께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유병준 교수님도 당첨되셨는데요. 유병준 교수님은 진짜 이렇게 막 실시간으로 훅 들어온 질문입니다. 아까 그 상생과 성장을 위해서 가치, 그러니까 플랫폼 만들어내는 가치에 대한 어떤 합의 같은 게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합의가 될까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워낙 첨예한 주제라 합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합의가 될까요? 뭐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진짜 어려운데 일단은 모두가 일단 논리를 가지고 모여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언제나 그 제안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정부도 예를 들어서 이제 샌드박스나 이런 거 중재를 할 때 보면 합의를 하려면 이제 반대급부를 준비하고 나와야 되거든요. 협상에서 기본은 기브앤테이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의 샌드박스를 보면 테이크만 있고 기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라고 나오거든요. 어떤 기업이나 협회가 나와서 개시 없는데 기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뭘 해준다라는 거는 최소한 갖고 나와야 되고 그것 중에 하나가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숙원 사업이 있고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어떤 레퓨테이션과 그것을 가지고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정부가 해줘야 돼요. 안 되면 뭐 협회 상이라도 만들어주든지 뭔가는 협상의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참 협상이란 거는 아무 생각 없이 나와서 양보해 주세요 하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시스테마틱하게 그럼 뭘 주고 너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으면서 이걸 해주면 전체적으로 좋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고마인드 일단 도입하는 걸 먼저 해야 된다?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은 좀 해볼 수 하나 해결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저도 샌드박스에 참여하고 있는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이제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자분들께서 이제 그 좌장이 막 질문을 하고 나는 답하기 싫은데 이상한 질문 해가지고 기분 나빴던 지금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이제 아무 말 하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토론자분들께서 한 2분 정도 그냥 아무 말 하기, 하고 싶은 얘기 아무거나 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민상대 회장님부터. 네. 네, 아 그래요? 없고요. 이걸로 끝입니다. 네, 저는 자리 배치를 하실 때 저를 배려해 주신 게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요. 그 우아한 형제들의 그 창업자 대표님과 뭐 외모도 비슷해서 그 옆에 그 이 이사님도 좀 편하게 느끼기 불편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자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오늘 사실 좀 위축됐었습니다. 아 이거 연구도 많이 하시고 또 여기에 많이 몸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오실 텐데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소상공인 중에 저는 소의 포인트가 찍혀 있는 사람인데 여기에 불러주셔가지고 많이 배울 수 있는 자리 그 만들어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준비했던 말씀은 제가 그래도 혼자서 사업을 시작해서 15년간 이끌어오면서 지금 직원들 그리고 저희 고객사들에게 제가 원하는 바를 줄 수 있는 회사를 만들 수 있었다는 건 결국에는 플랫폼이 없었으면 저도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플랫폼을 그렇게 생태계를 만들고 초기에 그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데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그 희생, 그 투자는 누구도 자기의 투자, 그 희생에 대해서 버려지는 건 원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물론 인정받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도 소상공인 또는 기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런 희생들을 발판으로 삼아서 또 다른 누군가는 그 투자나 희생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성장하고 그러면 상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름합니다. 고맙습니다. 배달의 민족에서 많이 팔리는 것 하면 뭐가 기억나시나요? 뭐 치킨, 예, 짜장면 맞습니다. 그 맛있는 짜장면 한 그릇을 생각해 보면 그 이렇게 담겨 있는 그릇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내용물이라고 하는 잘 볶은 짜장과 면이 이렇게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플랫폼 이 그릇이 어떤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안에 사실은 내용물을 구성해 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소통이고 그들의 이해이고 그들의 이익이 담겨 있는 플랫폼 그게 맛있는 짜장 아닐까요? 이 짜장을 만들기 위해서 배달의 민족뿐만 아니라 여러 플랫폼 기업은 굉장히 많은 경주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재료, 좋은 볶음, 그리고 좋은 화력과 여러 재료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재료들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조화가 맛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플랫폼의 가장 큰 비즈니스의 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짜장면 한 그릇 잘 만드는 일처럼 이 플랫폼 기업들도 그런 경주들 그리고 그런 경청들 그런 재료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그 플랫폼의 어떤 그릇의 크기와 효용 예쁜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그 네. 요 비유는 미리 생각하셨던 겁니까? 아니면 그 여기 와가지고 지금 만드신 약간 배고픔이 있어서 약간 음식 생각이 난 것 같습니다. 회사의 공식 멘트 같기도 하고 아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비유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권 원장님. 네. 예. 이 플랫폼 경제가 하는 사이에 이렇게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 사실 경제의 가장 굉장히 핵심적인 이슈로 등장을 했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플랫폼 경제가 이렇게 뭐 이제 성장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갈등의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소위 뭐 하나의 산업으로 본다면
처음에 시작을 해서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하고 쇠퇴를 하는데 아직 뭐 저 맹학위에서 올라가고 있는 단계에 벌써부터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참 좀 뭐 어떻게 보면은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도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플랫폼 뭐 사업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경영 자원을 투입하는데 뭐 갈등 관리하는데 투입하는 자원이 혁신을 위해서 투입하는 자원보다 많아진다거나 이런 상황이 오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업자도 혁신을 해야 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혁신을 해야 되고 정부도 그 혁신을 위해서 환경과 자리를 잘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의 이 플랫폼 경제의 단계로 본다면 가장 중요한 건 혁신이다. 혁신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다. 상생도 해결해 줄 수도 있다. 그래서 모든 플랫폼 경제의 플레이어들이 이런 점을 머릿속에 담고 한 사람, 한 그 플레이어만 노력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모든 플레이어들이 이걸 머릿속에 담고 지속적으로 플랫폼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먼저 그러니까 두 가지 짧게 뭐 이만 두 측면에서 이제 일단은 첫째는 플랫폼 기업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실은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정책에 참여하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하고 이제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제가 한 정당이 공공의 얘기를 해서 대단히 이제 비난을 많이 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 그랬었는데. 그러고 이제 비난하고 뭐 다른 정당은 안 하지 않냐 그랬는데 그 정당도 이제 이러는 바람에 대단히 좀 입장이 곤란한 다 플랫폼 공공 플랫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근데 푸시를 당했죠. 그래서 물론 뼈아픈 거고 논리가 좀 결여돼 있지 않는 생각으로 저도 많이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나온 거는 뭔가 그래도 문제가 있긴 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첫째는 좀 사회 참여해서 자기 목소리를 좀 명확히 내요. 하도 겁을 많이 내서 그러시긴 한데 참여하고 목소리 내야 되고 제가 봐도 가끔 이거는 조금 좀 조심 좀 하지 뭐 이럴 때가 있죠.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좀 멋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정책에서 맨날 다친다고 이제 땜빵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그런 이제 소위 말하면 이 기업 정부와의 GR이죠. GR을 그렇게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조금은 더 전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제가 요즘 구글이 좀 많이 그리드해졌지만 그 전에 제가 좋아했던 게 이제 덤비 이불이란 말인데 좀 그래 덤비 이불 같이 좀 멋있는 얘기도 좀 하고 이런 것들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무언가는 안 그랬었는데 그런 좀 진짜 이 기업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기업이고 이 기업은 진짜 밀어줘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말이 좀 안 나오게 된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뭘 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 물론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신데 이상하게 티는 안 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거고 마지막 또 하나는 근데 그러면서 상인하고 소상인하고 고객들한테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가족한테 이렇게 막 되게 야단을 맞다 보면 진짜 가족 때문에 힘들어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이 없으면 어땠을까 생각하거든요. 진짜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한번 집사람은 안 된다는데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음식 시켜서 이렇게 먹으면서 야 진짜 우리나라 좋은 나라 아니야? 이렇게 편리할 수가 있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었으면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좀 고맙고 좋은 면은 좀 애정어린 눈도 좀 가끔은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김영식 교수님. 네. 줌에서 기다리는 게 사실 오프라인으로 기다리는 것도 힘든데 그래도 네, 네. 아주 재밌습니다. 거짓말을 하시는군요. 네. 아니 정말 너무 많이 배웠고 그리고 너무 말씀들 잘하셔서 너무 인상적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 조금 마무리 발언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오늘 이제 제가 처음에 이 연구를 생각했을 때 기획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들이 정말 계속 나눠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또 아주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특히 이제
또 마지막에 또 민선대 회장님께서 제가 저는 좀 놀랐는데 이제 플랫폼 기업들의 그 노력에 그럼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게 뭐 그냥 하신 말씀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처음에 이 연구를 시작할 때 생각했던 꿈꾸는 그런 관계가 그런 거였거든요. 플랫폼은 소상공인들에게 공급자에게 또 공급자는 또 플랫폼에게 서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얼마나 이 사회가 아름다워질까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정말 이게 실현 될까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것이 이루어지려면 정말 서로 간에 서로 상생을 한다는 것이 또 자율성도 또 인정을 해줘야 되고 또 그들의 어떤 그들만의 서로 간의 다른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인정을 서로 하고 또 그 인정을 인정이 되어야만 또 서로 잡을 수도 있고 서로 간에 놓을 수도 있는 그런 관계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될 거라고 네 믿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최 교수님. 네. 앞에서 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제가 아까 한 연구의 출발점은 어떤 플랫폼 기업의 오너 한두 분이 교수님 저 플랫폼 기업이 정말 나쁜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뭐가 나쁜 건가요를 객관적으로 좀 나쁘면 진짜 나쁘다고 얘기해 달라라는 프로젝트로부터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학의 모델을 가져다가 이 문제를 풀었는데요. 플랫폼은 경쟁을 촉진하고 또 시장도 확장시키는 게 대부분의 우리나라 플랫폼들입니다. 그리고 근데 왜 그렇게 사회 경제적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첨예하게 욕을 얻어먹고 규제를 당할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자영업의 우리나라 공급 과잉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의 폐업도 높고 수익률도 워낙 낮으니까 실제로 그 동업 관계잖아요. 사실 플랫폼과 우리 공급자라는 것이 기업이 거기서의 어떤 쉐어 문제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사용료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첨예하게 수수료 문제는 싸워라. 그렇지만 플랫폼 기업이나 뭐 정부나 공급자가 해야 될 역할도 해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제가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플랫폼 기업이 뭘 해야 되냐? 그러면은 배달의 민족에서 오셨으니까 배달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잘 교육시켜서 소비자한테 좋은 음식을 대접했어요. 그러면 플랫폼 기업으로서는 그 매장에서 수수료를 받으니까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면서 또 소비자의 복리를 증진하는 사회적 가치도 증대시키는 그런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들을 플랫폼 기업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플랫폼 기업과 그 자영업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많이 얘기합니다. 쟤들은 정보를 다 갖고 있고 우리는 안 갖고 있어서 뭐 불리하다 유리하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도 한번 정보화라는 관점에서도 한번 꼭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플랫폼 기업이 얼마나 건전한 생태계를 달성하느냐가 결국 플랫폼 기업의 성공 요인일 거고요. 가장 사실은 여기에 방해되는 것이 정부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도 정말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좀 뭐 정부에 계신 분이 듣고 있다면 플랫폼이라는 비즈니스, 플랫폼 경제 이거를 잘 이해하셔서 여기에 속한 모든 부문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 만들어서 우리 김동인 선생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토론을 마치고요. 토론을 마치면서 그냥 사실 이 토론 좌장 겸 제가 막 뭐 개회사, 폐회사 다 혼자 하고 있어서 폐회사까지 그냥 한꺼번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두 번의 세미나를 이렇게 다 보면서 느낀 거는 희망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플랫폼에 대해서 지금 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게 저는 굉장히 와닿는데 플랫폼에 관련돼서 갈등을 부각하고 뭔가 선과 악의 대결처럼 구조를 만드는 그런 프레임에 우리 스스로도 약간 매몰돼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어찌 보면 여기 이제 사실 오늘 토론이 특히 그런데 이해관계가 다 다른 분들이거든요. 관점이 다른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충분히 뭔가 신뢰나 공정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그 공감대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가능할 거라는 희망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오늘 그 실증 연구를 해주신 최 교수님이나 김 교수님처럼 또 아까 유병준 교수님 말씀대로 데이터에 근거해서 근거 기반으로 이야기할 수 하자라는 그런 서로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지고 줄 것과 받을 것을 서로 나눠 갖는다는 것 그런 페어 게임이라는 태도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상생의 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그 발제해 주시고 또 귀한 시간 내줘서 토론해 주시고 또 그 봐주시고 또 앞으로 이제 여기 지금 기자분들도 좀 와 계시고 한데 보도해 주실 모든 분들한테 대단히 감사드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더 플랫폼을 기반으로 모두 함께 발전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한번 다 같이 노력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재미있고 유익한 토론이었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분들께 한 가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사는 앞선 2월 16일 1회차 세미나에 이은 두 번째 세미나입니다. 혹시 앞선 세미나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리고 또 오늘 세미나의 내용을 다시 듣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유튜브 채널 또는 네이버 TV 채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점은 지금 댓글창에 올라온 이메일 주소로 문의 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